8회까지. 그럼. 요거 만프로 따라하는 시청자 있다. 이렇게? 어. 그럼. 요거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우리 나 부탁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뒤에 다 날려서 인도 뒤에 그림 어. 그 뭐지? 하지마. 하지마. 그거 어저께 같아. 아니면 양탄자 위에서 우리가 먹자. 어. 그렇지. 이게. 어, 연기해. 어, 그럼 연기해. 어, 연기해. 그럼 해? 어떻게? 어. 어디로 나오는 거야? 어? 어? 어떻게? 이쪽으로 날자. 저쪽으로? 그럼 형 뒤로 역 역방향이네. 역방향으로 나는. 역방향으로 좀 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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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바람. 야, 여기 있어. 어, 에이! 사장님! 어서! 인도, 인도. 어, 인도말은 뭐야? 온다, 온다, 온다. 좋은 기름 휘발유 가득 주의하겠습니다. 9만원 주의했습니다. 아, 기분 좋은 라면 좋은 기름입니다. 기분 좋은 라면 좋은 기름입니다. 준현과 경환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상국은 목욕탕에 이어 미용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지금 알바생으로 전향했네요. 무거운데. 근데 나는데. 예, 아, 입으로 막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야, 진짜 갖고 싶다, 갖고 싶어, 이렇게. 잘 안 오니까. 모든 일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 어딜 가든지. 고고, 휘발유, 이쪽입니다. 좋은 일, 휘발유, 가득 준비하겠습니다. 차태현 형님, 어머 부모님이세요. 예. 유조로 모시겠습니다. 멈추신. 어, 일리. 일리야. 아, 알바 중이야. 자. 아이고. 됐다. 아, 정신없다. 우린 알바를 하고, 알바하니까 연예인도 보고, 형의 노래. 우리는 두 시간, 만원 인생. 하지만 행복한 만원 인생. 만원만 있으면 행복하지. 가지. 내일은 성우 태우생일지. 그들 생일에 선물을 줄 수 있지. 지. 많이 못 주지. 그렇지만 나는 그냥 되지. 둘 다 되지. 다 되지. 주면 되지. 딱 한 시간을 채웠습니다. 늦은 시간. 아, 드디어 아르바이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돈이 넘치네, 이제 넘쳐. 두둑하네, 두께. 500원. 500원 있다고. 600원. 16,000원. 아, 이거 두 시간 만에 만 원 보니까 신나네, 이거. 두둑해. 아, 마음이 두둑해. 돈 모아서 뭐래도 해주면 되겠다, 이제. 어? 뭐야? 왔다, 왔다. 아, 왔다. 준현이 왔다. 빨리, 빨리. 형, 준비해. 형, 항아리 갖고 와. 내가 열어줄게. 오셨습니다, 와, 선생님. 선지자요. 선지자요. 해고포인 중생들이. 저 뚜껑을 열어봐라. 뚜껑이 멋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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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옷. 왜, 왜 다음 시즌까지 못 주실 것 같은데? 하나했어? 가랬지! 벌기만 뭐해. 돈 버는 기계지. 우리가 근데 이번에 찍으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게 돈만 벌기만 벌고 이걸 어떻게 조금 쓰지, 어떻게 아껴 쓰지, 이걸 행복하게 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사실.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 태우랑 성우 형 그렇게 한 거야. 응, 즐겼지. 15,000원 주고 카레 해가지고 우리 먹이고 이런 거 즐거운 거야, 지금. 재밌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햄 많이 넣었어. 카레 아주 모자란 것 같아. 적은 돈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도 또 좀 더 재미를 찾았잖아. 16,000 얼마로 우린 인도 여행을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행복을 찾는 거는 돈을 드리고 얼만큼 드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참 요리 하나 했는데도 6명이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하는 재미 그리고 했을 때 그거를 맛있게 먹